아니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드럼의 파스타. 어? 말 나온 김에 제가 유산소 어떻게 타는지 딱 기준 말씀드릴게요. 뽀뽀 한번 할까요? 티벳 브이로그요. 너무 오랜만이셨냐?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 요즘 브이로그를 너무 못 찍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있는 그대로를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실주의라서 조금 노잼일 수도 있다는 점 부탁드릴게요. 공복무게 66입니다 바쁠 때에 비해서 딱 1-2kg 찐 것 같아요. 요즘 아침에는 통밀 베이글 많이 먹거든요. 단백질 시리얼이랑 밥이 안 들어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먹는지. 아 설거지 안 했다. 아씨. 아이즈 프로틴 그래놀라 카카오 딱 1인분.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저는 소화가 그래도 잘 돼서 좋더라고요. 그거랑 룩트 마일드 냉동 블루베리 100g 재서 먹거든요. 재서 먹는 거랑 안 재서 먹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 있어요. 확실히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은 평일에라도 추적 관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런 냉동 블루베리 있죠. 원래 세척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알룰로스를 하나 둘 셋 두 바퀴 반 정도. 그릭 요거트도 종류 되게 많잖아요. 원재료 및 함량을 봅니다. 원유랑 유산균만 있는 걸로 구매하세요. 적당히 지방 있는 게 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입 드려요? No. 시원해요? 응? 저희 프로틴 시리얼 마켓 했었잖아요. 4월에 또 갖고 올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프로틴 바도 새로 나왔거든요. 어? 아! 어? 식감이 바뀌었어. 단백질 15? 왜 이렇게 높아? 순서를 잘못 먹었어. 그릭 요거트를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편집할 때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남자분들 중에 그릭 요거트 드신 분들 많이 못 봤어. 진짜 꼭 드셔보세요. 좋아요. 진짜 상남자는 그릭 요거트를 먹는다. 아 뜨거뜨거! 오늘 먹을 크림치즈. 약간 맛으로 먹는 크림치즈 치고 지방이랑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방은 한 4에서 5 정도. 영양제, 비타민C, 유산균 이렇게 먹겠습니다. 락토비프 제가 먹던 원래 300억짜리 있잖아요. 아 그 유산균 검출수가 뭐 개수가 부족하게 나왔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새로 샀어요. 그 아래에 제가 뭐뭐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근데 배송이 아직 안 왔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머리를 못 감고 갈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럴 때는 세수만이라도 하고 갑니다. 오늘 조금 얼굴 상태가 민감하기 때문에 폼클렌징 패스하고 물세안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보셨죠? 그 운동 전후 세안법. 오늘은 물세안만 했으니까 좀 산뜻하게 소나무 진정 토너, 아크네샷 앰플. 자기가 지성인지 수부지인지 헷갈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내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얼굴 당김이나 속건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해봤을 때 그러면은 그냥 수부지 복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속건조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아무튼 개기름이 좀 짜증났어 이러면 지성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성 아니면 수부지 복합성이에요. 진짜 건성인 사람들은 모공 자체가 진짜 없고 T존 같은 데조차도 기름기가 거의 안 올라오는 게 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아비브 어성초 크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벤튼 시카 수부선 세럼. 뭐야? 제가 김성환 선수님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팔꿈치 보호대 사면서 닭가슴살도 같이 시켜봤어요. 꾸준함이 진리다. 소스닭에 한번 맛을 들이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 저는. 근데 솔직히 소스닭이든 생 닭가슴살이든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다 잘 먹어가지고. 와 아니 벌써 벚꽃이 이렇게 폈어? 이번 주에 어느샌가 그냥 눈 한번 뻔 깜짝하니까 발 떠있네. 말 왜 이렇게 회사만 오면 똥이 마렵지 나는? 사원님. 네. 아니 저 브이로그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항상 브이로그 같은 거나 카메라 찍으려고 하면은 휴지님이 항상 페인으로 온답니다. 좀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내일 근데 좀 꾸미고 오실 거잖아요. 아 맞네. 아 내일 꾸며야 돼. 내일은 확실한 날이에요? 이따 오후에 티벳 돼지 촬영하러 갈 거거든요. 오늘 메뉴 뭔데요? 파스타요. 파스타? 네. 맛있겠다. 여기는 대박인 게 육회 비빔밥이랑 설렁탕도 같이 준대요. 근데 저희는 수육백반으로 시키긴 했습니다. 상호님도 하세요. 저도 하라고요? 하셔야 돼요. 정수님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돈가스 제육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 와 카츠온밥 맛있겠다. 여기. 맛있겠다. 와 지리는데? 어떻게 올리브 형이라도 잠깐 들릴까 우리? 좋죠. 아, 헤어 오일 주차해주세요. 아 헤어 오일. 머리 안 감은 채로 주차하는 헤어 오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방 적당함. 분말. 라운드랩 자작나무 쓰는 냄플. 우리 기획전 하고 있죠? 좋다. 포맨 토너 여러분. 포맨 토너. 어때요? 어때요? 아 저거는 이게 딱 뚜껑이 안 뜯어져 있어가지고. 상태에서 네. 얘도 젖은 상태에서 이거 먹을까? 이거 하나씩 먹죠. 드시고 싶은 걸로. 오 오늘 지갑 챙기셨네요. 상호님. 네. 이거 남았을 때 어떻게 드세요? 남았을 때. 아니 파스타면 끓일 거예요, 상호님. 오케이. 웍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하다못해 웍이라도 냄비 안 되면은. 이거 파스타면 아닌가? 우와. 계란 후라이. 그러니까. 거의 약간 이런 거. 이거 빨래 삶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빨래는 거의 수육 삶는. 그러니까요. 하면 되지 않나? 하면 될 것 같은데. 깊어가지고. 저 생이 심판 알바 해봤어요. 이거요? 네. 3, 2, 1 고슛 한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 손 들어주고 부품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늦게 터진 행위가 승인데 그걸 잘 잡아내야 돼. VAR 있나요? VAR 없어요. 아. 우와. 여러분 티벳 돼지 구독과 좋아요. 신입 유튜버입니다. 아니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주암의 파스타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다. 오 마늘향 대박. 스리라차랑 저단 케첩 포마다로. 오 대박이다 이거. 같이 먹어요 같이. 약간 아구찜 같기도. 아이씨 놀리냐고요. 아니 그만큼 맛있어 보인다는 거죠. 괜찮네. 맛있는데? 촬영 다 끝나고 레이저 제모하러 가고 있습니다. 피부과 갸부제그. 운동 다 하고 이제 집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운동하는 장면을 더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요. 체지방 한 7, 8%? 10% 조금 안 되게 유지하는 것 같죠? 그죠? 요거 저녁입니다. 오미밥? 네.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싸주신 톳무침? 그리고 이거 김성환 선생님 그 닭가슴살 이렇게 가져왔는데 기름은 이왕 먹을 거면 저는 들기름. 와 진짜 완전 설렁설렁 타고 있죠? 이거 엑스바이크거든요 이거 모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옛날 모델이에요 엑스바이크. 쇼니님께서 옛날에 했던. 말 나온 김에 제가 유산소 어떻게 타는지 딱 기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말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은 좀 빡세게 탑니다. 그러면 한 30분 이내로 칼로리 한 300? 수목금! 아 오늘은 유산소 타기 너무 귀찮은데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설렁설렁 타요. 그리고 이러면은 한 30분에 100, 200 탈까 말까요? 이렇게라도 식후에 타주는 게 훨씬 도움 많이 됩니다. 보세요. 20분 넘었는데 113 탔죠? 불러 대충 탄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 식고 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까지 영상을 봐주고 계신 분들은 정말 찐 구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스킨 로션 바르겠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외모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멘탈 케어적인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하거든요. 헬스장 다니는데 거기 트레이너분 한 분이 약간 조금 무뚝뚝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트레이너분은 제가 인사를 안 하면은 인사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면 또 인사를 받아준다? 근데 약간 좀 되게 성의 없게 받았어요. 아니 인사를 먼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지어 먼저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저 사람 건성으로 인사하지? 근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마음 연습 뭐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같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거래 심리.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줘? 이게 왜 서운하냐면은 내가 거래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 만큼 내가 또 받을 게 있겠지 하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서운하다는 그 감정이 딱 올라올 때 내 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메타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들고 있는 내 자신을 유체 이탈해서 이렇게 아 너지 얘 이동준 얘 또 서운하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기. 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대방을 속으로 계속 나무라 봤자 어차피 안 풀린다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끼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어봤는데 어? 잠시만요. 이거 눌러봐요 이거. 어? 아니 갑자기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아까 계란밥을 먹었으니까 이해 좀 해줘요.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끼리 안 그래? 역시 저는 약간 일상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게 그냥 재밌다니까. 약간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남자분들한테 진짜 관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영상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 요즘 올린 영상들 도움이 다 너무 많이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데 뭔가 이제 무게를 계속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생활한 거 보면은 별거 없잖아요. 그래도 좀 스무스한 하루였던 거예요. 진짜 치열하게 사는 날에는 카메라로 이제 제 얼굴을 찍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가 조금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드리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싶었던 일상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장면도 좀 깊게 다뤄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안 볼 거잖아! 물론 지금 봐주시는 분들은 사랑합니다. 뽀뽀 한판 할까요? 죄송. 아 저도 여친 있어요. 아무튼 푹 쉬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 오 이거 오랜만인데 잘 자요? 안녕?